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1회 내신 강의 11강의 첫 번째 프랙티스 1번입니다. 감정이 충만했을 때 서로가 막 화가 나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 기분 나쁜 상태에서 얘기하게 되고 서로 또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너무 묻어두잖아요? 그러면 전혀 새롭게 생각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펑 터져 나와서 서로를 막 곤욕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대화를 하고 싶다면 이걸 생산적인 방법으로 바꿔봐라 이런 맥락이 그리 되겠습니다. 글은 여러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죠. 짧은 글이고요. 이글 안에는 뭐 연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as a consequence, however, 이와 같은 접속사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보다 좀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휘입니다. 정확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반이어라든지 전체적인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이런 내신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는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그냥 수능 문제로 푼다면 쭉 보면서 그냥 이 단어의 뜻을 유추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내신이잖아요. 내신은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돼요. 꼼꼼하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한 개의 단어 뜻, 두 개의 단어 뜻을 모르면 결정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영단어 언제 외울 거예요? 이거 내신 끝나고 외울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외울 거잖아요. 놀러 갈거 아닙니까? 그죠? 빨리 인정해요. 그러니까 언제 공부해야 되냐?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단어들, 교재에 있는 단어들이나 선생님이 따로 주는 프린트에 있는 단어들을 옮겨 적으셔야 돼요. 모르면 그 단어를 지금 모르면 언제 또 공부를 하겠냐는 거죠.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해석하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단어를 오히려 역추적해서 공부하는 방법, 이걸 좀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죠. When emotions are 감정이 매우 충전됐을 때, 의역해서 매우 감정이 차여 있는 상태이죠. 꽉찬 상태죠. It makes sense to 말이 됩니다. To delay conversation. 그런 상태에서는 to 부정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가주어, 진주어 구조고요. Delay conversation. 서로 분쟁이 있을 때까지, 분쟁에 대해서 대화를 delay,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이 서로 서로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왜? 너무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그만하자. 오늘 그만하자. 다음에 얘기해.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부사절에 until로 출발하는 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동사로 now and have return으로 집중과 정신적 focus 그리고 goodwill 호의가 돌아올 때까지 제 막말로 얘기해서 제 죽이고 싶어 그런 느낌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물한잔 먹고 콜라 한잔 마시고 밥 먹고 야 근데 좀 너무했다 근데 나도 미안하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집중과 여러 가지로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가 됩니다. Once everyone's calm. 근데요, 이렇게 일단 모든 사람이 괜찮아지고, 그리고 모두 자신을 즐기고 있다. 병렬 구조로 이렇게 end 병렬로 나오면 enjoying과 calm 이두 가지가 둘다 형용사로 볼수 있는 것이죠. Everybody, everyone is calm. 모두가 고요하고 침착해졌고요. Everyone is enjoying themselves again.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즐긴다. 의역해서 자기가 뭐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however, 하지만 이런 대화들은 종종 forgotten and put off indefinitely. 거의 영원히. 요단은 영원이라는 뜻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indefinitely 하게 지연되거나 아니면 미뤄지거나 까먹어진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indefinitely 같은 단어는 중간에 나와 있는 definite, definite 이런 단어가 확실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부정으로 in이 붙었으니까 불확실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ly, 부사입니다. 부사로 만들어주는 접 미사기 때문에 불확실하게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의역해서 이 단어는 영원히 혹은 무기한적으로 이런 단어로 바꿔 쓸
그럼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라는 뜻이니까 확실하게 미뤄진다는 얘기는 기한을 두고 미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한 대로 어휘 출원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어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indefinitely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미뤄지고 종종 까먹어지게 된다가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재미없거든. No one talk about wants to talk about conflict. 야, 그때 당시 그렇게 싸웠잖아. 그런 얘기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risk spoiling the good time. 좋은 시간을 깨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줄 친 빨간색 이쪽 칠판을 좀 보시면 risk라는 동사의 특징을 좀 적어보려고 해요. risk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risk 나와 있죠? risk는 원래 위험이지만 타동사로는 무엇 무엇을 무릅쓰다.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개념의 동사예요. 근데 이 위험을 감수하다 내지는 무엇을 무릅쓰다 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은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 상태로 선생님들이 문법 문제를 이렇게 낸다면 그거는 틀린 구조다 라고 기억을 해두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risk ing 외우셔야 됩니다. risk ing 이렇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mind 꺼리다, avoid 피하다, enjoy 이런 것처럼 ing를 쓰는데 좀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동사들일수록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돌아올게요. 아무도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이런 좋은 때를 망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망치는 위험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As a consequence,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슈들은 are often don't get addressed at all. 전혀 다루어지지 않게 되시는 거죠. Get addressed, 밑줄 친 이 녀석은 수동태라고 적어두셔도 돼요. 수많은 동사들이 일반 동사 자리에 죄송해요. 비동사 자리에 자동사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너 해고야! You are fired! 이거를 You got fired! I got fired! 처럼 비동사 자리를 get을 넣어서 수동태로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하다 혹은 다루다라는 뜻의 address를 수동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슈들은 종종 전혀 다루어지지 않게 되고 They usually resurface later. 그것들은 나중에라도 다시 표면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Surface, 표면, resurface. 원래 없던 것이 다시 두둥실 떠오른다는 거죠. Later in a new and often intensified manner. 어떤 상태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새롭기도 하고 종종 강렬하게 된 분쟁 상태로 나중에 표면으로 쑥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거랑 달리 새롭게 너 그때 그도 그랬잖아 뭐 그런 거죠.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때 너 나한테 그때 한 대 때리고 뭐 사과도 안 했잖아. 그 다 지난 일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If you choose to put up the discussion about conflict, 만약에 당신이 말을 미루고 싶다면 you choose to put off discussion. 두라는 동사는 이 앞에서 choose를 강조해주고 있는 형태죠. 꾸며주는 게 아니라 choose를 강하게 해석해주는 겁니다. 골랐다면 당신이 토론을 미루기로 고른다면 선택한다면 분쟁에 대한 토론 야 다음에 해 다음에 야, 야 지금 얘기하지 마 야, 서로 술 먹었어 그만해 야 너 콜라 너무 많이 먹었어 다음에 얘기해 이렇게 하게 된다면 remember to take it up later 기억해 두시라 뭘 기억해요? 투부정사를 기억하세요 노란색 투부정사 To take it up later. 나중에라도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During time of ease and sweet connection. 뭐뭐 하기로 될 것을 기억하시는데 어떤 때냐? 편안한 때. During a time of ease and sweet connection. 그래서 병렬 구조 두 가지로 end로 했을 때 sweet connection과 ease가 같은 녀석이다 라고 옮겨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때냐면 it can be 어떨 때냐? Most productive. 가장 생산성이 있을 때 그런 시간에 다시 한번 끌어내기를 기억해 두시라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장에서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하나 더 있어서 요 내용은 한번 칠판에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관련된 동사 remember입니다. remember라는 동사는 딱 들었을 때 무엇을 기억할지 궁금해지는 타동사가 되죠. 그래서 이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게 되는데, 목적어로서 영어에는 to부 정사와 동사의 ing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두 가지를 다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두 가지의 뜻이 바뀝니다. 여기 앞에 있는 to부 정사는 미래의 의미가 돼서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직 안할 건데, 앞으로 뭐뭐 할 것, 당신이 이제 뭐뭐 하게 될 것, 요거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좀 이따가 나 이거 책 사야지, 이런 거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교과서 다시 사오세요, 문제집 사오세요, 그러면 아, 앞으로 좀 이따 사와야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게 to부 정사로 목적어일 때입니다. 근데 ing는 과거예요. 기본으로 동사 ing니까 옛날부터 지금 진행 옛날이거든. 그러니까 동사의 ing니까 이거는 과거로 쓰여지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할다. 그러면 remember ing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 맞다, 나 이거 공부했었지. 책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나 이거, 아, 그때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를 해주셨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교재 보면, 여러분 학생들 보면, 책안 갖고 와갖고, 필기가 안 되는데, 선생님, 지금도 안 나왔어요. 막 그러죠. 뭔 소리야, 지난번에 나갔는데? 그래서 막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한거 같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아, 이제 기억했죠. Remember studying. 과거에 공부했던 거. Remember to study. 선생님, 요거 진도 나가신다 그러셨어요. Remember to study. 인정? 요 부분은 뜻으로 100%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다. 특히 여기 있는 remember to take it up. 문장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토론을 미룰라 그랬어. 야, 너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 다음에 얘기해. 그러려면, 나중에 오게 될 거, 앞으로 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라라는 거죠. 근데, 뭐뭐 해야 될 건데, 언제 그러냐면, 편안하고 달콤한 연결일 때, 그러니까 서로 분위기가 좋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위기가 좋을 때,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얘한테. 그렇게 친하면서 왜 얘한테 그랬냐? 그러면 애가 서로 하면서 서로 미안해,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편하게 해줘라,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투부정사,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투부정사 포함되어 있는 구문, remember 다음에 나왔다는 점,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when으로 출발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when은 관계 부사로 앞에 있는 시간을 수식하게 되는 관계 부사 절입니다. 관계 부사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의 특징이 있어요.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어떤 특징이다? 완전한 문장이 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죠. 근데 완전한 문장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인 productive라는 단어가 나와요. productive는 형용사로 뭐예요? 생산적인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생산적이어야지 그때 갑자기 딱 얘기했더니 친구가 아 맞다! 맞다 그때 현피 뜨기랬지 나와의 개새끼야 라면서 막 칼로 막 찌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상황일 때에만 그럴 때에만 데리고 나가라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부사 이 외는 시험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 녀석은 위치랑 골라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되죠. 위치냐 웬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위치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요. 관계대명사는 격이 있잖아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럼 물어보는 거죠. 이 위치는 과연 무슨 격이냐? 그러면 대충 목적격 이런 얘기하게 되는데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까지 여러 가지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쪽 칠판으로 교재 스크린을 한번 돌아와 보시죠. 전체적인 내용은 더 설명드렸고요. 핵심적인 단어들 그리고 문법들도 확실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글은 논리적인 연결 과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 however하고 as a consequence
그리고 once 같은 접속사는 선생님들이 내주기에 아주 적절한 연결사고 논리적 구조도 분명 존재한다고 볼수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indefinitely, sprawling, address, 이런 뭐 productive 같은 단어들은 빈칸을 여러 개를 뚫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시험 문제는 제한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문 매우 추천드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드리는 문제들 그리고 기출 문제들도 반드시 열심히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습니까? 11강 practice 1번이었습니다.